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투수 양기현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 오른쪽 어깨가 좀 안 좋았는데 조금 아플 때 참고 계속 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돼서 올 시즌을 조금 길게 재활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가동성 운동하고 웨이트하고 이제 유산소. 아,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이것도 이제 어깨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냥 스트레칭 지금은 똑같은 거. 공을 지금 안 던지고 못 만드는 과정만 있어서 아마 저도 한 달 뒤쯤부터는 이제 ITP 프로그램 들어가고 이제 지금 하루 일과는 나와서 이제 치료받고 어깨 스트레칭이랑 이런 관절 운동을 하고 웨이트 운동이랑 유산소 1시간 운동하고 보강은 다음 날에 이렇게 웨이트 대신에 보강하러 하고 유산소는 매일 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 들어갑니다. 원래는 5개 무게 할 때 34kg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 이제 아파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20kg로 낮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스쿼트로 넘어갑니다. 많이 아셨죠. 솔직히 질롱 갔다 와서도 한국에서 또 KBO 리그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부상을 또 이렇게 당하고 이제 후반기에 올라갔지만 호주에서처럼의 그런 퍼포먼스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웨이트 좀 해라 기보야. 뭐 안 보여 지금 어? 웨이트에서? 그 살컵이잖아 살컵. 야 지금 살 얼마 빠졌는데. 근데 진짜 관진이 운동 진짜 보러 막 보시던데 100명. 아 기보라 불러 기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 신인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런 칠판에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 뭐 재활도 이군 소속 이름을 썼는데 제 이름을 양기보로 써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보라 불려요. 동기 중에 최규보라고 있거든요, 규보? 걔랑 헷갈렸나봐. 기현이 지금 조금 어깨 쪽에 불편한 게 계속 있어서 지금은 괜찮은 상태고요. 몸만 계속 만들고 있고 일단 목표는 내년 시즌에 맞춰서 일단은 준비하는 중입니다. 좀 시간이 길게 갖고 이제 저도 몇 번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저랑 영준이 형 이렇게 뭐 언제 오냐 이런 거를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뭔가 그런 큰 기대를 뭔가 해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부담은 되긴 합니다. 뭐 올해는 못 보여드릴 것 같지만 내년에는 뭔가 그런 기대에 조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래 올해 딱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개명까지 생각했거든요. 진짜 중학교 때 수술 처음 한 게 중3이에요. 계속 그때부터 뭔가 하려 하면은 부상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요, 딱히 생각한 건 없는데 그 롯데 선호섭 선배님이랑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엄마한테 말해서 거기 가보자 말까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진작에 생각해봐야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 초반 에도 질롱에서 잘 던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타고 맞아서 부상당하고 또 후반기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했고 또 이제 올해 해보자 했는데 또 바로 부상당하니까 그냥 그때 진짜 마음 많이 아팠죠. 열심히 뭔가 비시즌 때는 안 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물거품 된 것 같은 느낌. 그냥 처음에 그 생각 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다시 마음 잡고 이제 해서 후반기에 이제 올라왔죠. 뭐 잘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이제 그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지금. 뭔가 엄청 신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공 던지는 거고 시합을 나가는 거니까 엄청 들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장에 이제 야구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쁠 것 같고 빨리 던지고 싶어요. 뭐 올 한 해도 기대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올해 것까지 해서 두 배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